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종교범죄 가중 처벌해야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범죄라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KBS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종교 집단 교주 성폭행에 노동력을 착취했다라는 거죠. 이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5명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도들을 직원 등으로 이용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들. 낮엔 공장, 밤엔 욕실로 수년간 여신도 성폭행한 사이비 교주. 네, 학교를 중퇴시키고 신적 존재 세뇌에 합숙시키며 착취했다라는 거죠. 피해자들이 돈, 노려, 모함 주장, 2심도 징역 12년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또 자신 따르는 여성들 성폭행 70대 사이비 교주 징역 12년. 네, 공동체 생활하며 노동력 착취도 법원 피해자들 피고인 요구 저항 못하던 처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친을 1000명을 이렇게 두고 피임약 6만 9천 개, 수많은 여성 성폭행 터키 교주. 네, 그래서 이 교주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불러 일으킨 거죠.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미성년 성폭행 사이비 교주의 최후 징역이 1075년이 선고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정황들. 네. 여기 보면은 성폭행 혐의로 네. 굿뉴스에 보면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한 교주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국민들이 아마 좀 많이 주의 깊게 지켜볼 거고요. 네, 이 전자 발찌를 차고 출소했는데 또다시 성폭행 의심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라는 거죠. 2018년 전자발찌 차고 출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또다시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른 그러한 정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종교범죄라는 게 무서운 것이 이 집단, 종교 집단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파시즘이 들어가서 파시즘이라는 게 아주 전체주의죠. 아주 전체주의.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건다 옳은 거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건다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단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심리 의존증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이런 사람들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는 그냥 수행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진실을 찾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성적인 착취를 한다든지 돈을 착취한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알아봐야죠. 돈, 성적인 또 노동력 이런 사회 상식, 상식이잖아요, 상식. 응?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랑 잠자리를 해야 된다. 이거 자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된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응? 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우주의 법칙 같은 거예요, 법칙.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원인과 결과, 뿌린대로 걷는 겁니다. 그 법칙이 이 법칙을 중심으로 이 우주와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양심을 실천했는가, 양심의 소리를 냈는가, 양심을 행동했는가, 양심적으로 생각했는가,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는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심과 진실을 찾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상식이 있어요, 상식.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든 간에 상식을 벗어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선악,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선택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위험한 세계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교수라든지 또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욕심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은 이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주의, 집단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매체도 경험하고 다양한 책도 읽으면서 한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중도, 중용, 중간에서 한쪽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 정치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해가지고 한쪽에 매몰돼 가지고 아주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모든 걸다 끊고 한쪽으로 매몰하다 보면은 그리고 세 명이 그게 맞어. 메시아기 때문에 성을 갖다 바쳐야 돼. 세 명이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놓고 또 다양한 상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또 방송도 접하면서 건전한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종교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한 이중, 삼중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가중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